예,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년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방글라데시 선교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도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여러가지 어려운 것들을 하감해 주시고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을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베드로후서 2장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 2장 말씀 속에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책망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책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성경으로 이렇게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신앙이 정말 발전하고 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귀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서 2장 말씀은 이제 거짓된 일꾼들을 쭉 이제 경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라는 사람은 거짓된 일꾼들 말합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부월의 아들 발람,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엄청난 무리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봤을 때 저 이스라엘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용하다고 하는 사람 이 발람을 이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왕 발락은 엄청난 재물을 이제 주겠다 약속하면서 너가 이스라엘만 저주하면은 내가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가지 마 했습니다.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마라 했거든요.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이제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속에는 이제 가겠다고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갈 테면 가봐 했거든요. 갈 테면 가봐 그 말은 가지 마란 말인 거예요. 갈 테면 가봐 하니까 얼씨구원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천사를 딱 봤잖아요. 죽이려고 칼 들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나귀를 세 번 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 입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왜 때려? 나귀가 입을 열어주셨지 왜 때려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안 가니까 때리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종으로 있었는데 지금까지 당신 말 불순종할 적이 있었더냐? 없었지. 근데 왜 때려 하는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고 나귀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 눈을 다 열어주니까 이제 칼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하고 절대 이스라엘 함부로 저주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가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했지만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 소스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 때문에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총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발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구원 안 받은 아주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5절에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엄청난 돈을 벌려고 했던 겁니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말 못하는 나귀가 나귀의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말 나귀는 잠깐 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나귀에게도 책망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인간이 그 말 못하는 나귀에게도 책망받을 만큼 그렇게 타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인간은 타락해서 짐승보다 훨씬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까다로 잘못하면은 사람만도 못한 짐승에게도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교훈도 많지만 책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간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여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은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네 이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책망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들일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축복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책망할 때 그 책망을 잘 들으면 그게 나중에 보면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얘기도 들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책망을 듣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달게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 신앙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필경 지혜롭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주관이 너무 세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딱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안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은 신앙이 왜 발전하지 못하냐면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쉽게 안 믿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또 얘기해도 잘 안 믿고 또 베드로 사도가 본 것을 얘기해도 잘 안 믿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그 책망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완고한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도 죽으시고 부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러 사람 통해서 계속 증거해도 이게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제일 문제는 이게 불신앙한 게 문제입니다. 불신앙.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딱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대로 딱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이게 제일 현명한 길인 거예요. 아무리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도 아,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하면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을 못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와 책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책망을 잘 받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좀 이렇게 좀 성경에 나타난 책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우주 만물을 보고 있으면은 이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주는 무언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보고 있노라면은 이 우주에는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사람들은 별은 절대 안 숙인다고 얘기합니다. 별을 좌표로 삼아가면 목적지에 정확히 가는 거예요. 이 우주에 정확한 법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은 이 우주 과학자들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를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체를 보고 있는 사람, 천체의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천체가 호되게 책망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그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우주에 아주 완전하고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대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 블랙홀이지 않습니까? 블랙홀. 블랙홀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거대한 별이 법칙을 지키지 않고 유리하는 별들은 블랙홀에 빨리 들어가서 흔적도 사라지잖아요. 블랙홀이 있다는 건 무엇을 경고해 주냐면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거예요. 이 거대한 별도 유리하는 별들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성경 저자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이제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실제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것도 실제입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 이것도 실제입니다.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은 이것도 실제입니다. 성경은 실제가 아닌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별 중에 붙잡힌 바 된 별이 있는가 하면 유리하는 떠돌이 별도 있는 겁니다. 유리하는 별들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것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유리하는 별들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거짓 일꾼들,
그 사람들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홀은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우주에 왜 하나님이 블랙홀 같은 걸 만들어 두시고 유리하는 별들이 그리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걸 왜 간척하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그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별들도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흔적도 사라지는데 그 유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붙잡힌 별이라고 했고 거짓 일꾼들을 유리하는 별이라고 했습니다. 유리하는 별이 실제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것처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실제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이 왜 무섭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한 20년 있다가 나온다 그래도 뭐 20년만 살면 나온다는 희망이라도 있지만은 지옥은 들어가면 희망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낮과 밤을 경험합니다. 낮과 밤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낮도 있고 밤도 있지만 잠시 후면은 영원한 낮과 영원한 밤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밤과 낮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제 영원한 흑암으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이 잠시 후에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8장입니다.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그 인생에 결국은 환난이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캄캄한 흑암이 오게 돼 있고 흑암과 고통이 섞인 고통의 흑암 그리고 흑암 고통의 흑암 나중에는 심한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베드로 세장이 말한 대로 저희를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입이 되었다. 지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지금 밤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영원한 밤이 온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영원히 캄캄한 곳에 가는 거예요. 제가 광산촌에 살아서 아는데 가끔 이 광산이 무너지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굴에 갇히지 않습니까? 갇혔다가 나온 사람들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고 물으면은 흑암입니다. 흑암. 어두운 게 제일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갇히면은 그 여기 이제 광산에 사는 사람 여기 딱 불 켜면 켜. 하이바에 불이 다 켜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언제 고지될지 모르니까 한 사람만 불을 딱 켜고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 다 따르면 그 다음 사람도 불 딱 켜고 어두우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빛이 없이 캄캄한 데 있으면 무서운 겁니다. 대구 지하철 3호선 왔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흑암이라고 흑암. 지옥은 캄캄한 흑암인 겁니다. 그래 지금 낮이 오고 밤이 오는데 이게 매번 반복을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찰이라고.
잠시 후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캄캄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낮을 보고 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밤이 없는 영원한 낮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만 있는 세계 속에, 찬란한 세계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낮과밤이 그냥 낮과밤이 아닙니다. 이게 계신 거예요, 계시. 지금 무언으로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전함으로 생물학도 지금 가장 발전한 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DNA 구조가 밝혀짐으로 이 지금 생명체가 얼마나 엄청난 법칙 속에 있는지를 압니다. 세포 하나 속에 있는 DNA를 뽑아서 이걸 책으로 만들면은 보통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런 동화 백과사전 그런 걸 한 1000권 쌓아놓는 그저도 정보가 세포 하나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뭘 말하냐면 무신론자를 지금 호되게 책망하고 있는 거 정신차리라고. 질서는 배후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만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서 일깨워주는 시대가 없는데 그렇게 책망을 안 받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몸이 그렇게 신비한 줄 몰랐대요. 그럼 쫙 재서 막 수술하고 가면 이제 그냥 수술만 하면 알아서 붙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줄 몰랐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인체를 보니까 그렇게 놀랍게 그래서 정말 신묘막적하게 생겼다는 것을 본인이 아주 실감나게 느낀다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자, 우주와 자연이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찰이라고. 그리고 모든 식물들도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이 곡식과 알곡과 죽정이가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찰이라고. 농사지어서 밥만 먹을 것이 아니라 농사짓는 사람에게 무언으로 알곡과 죽정이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알곡은 창고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천국 창고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쭉정이가 아닌지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너가 정말 생명을 얻었느냐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매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정에는 생명 없는 것은 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에 태워지는 걸 그걸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너가 혹시 죽정이가 아니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찰이라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펴러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에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스라엘 땅에 이 곡식과 가라지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벼와 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곡식과 가라지 보리하고 독보리 이게 아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난 겁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만두어라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영 시원찮게 하거든요 가라진 줄 알았는데 보면 이 곡식이거든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곡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라진 거예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시간 지나가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곡식과 가라지를 얘기했을까요? 밭에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라지였다고 판명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하나님이 왜 곡식만 만들어주지 않고 가라지를 만들어줬냐 그 말입니다. 너가 혹시 가라지가 아니냐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를 안 데려가시고 내가 남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나를 정말 데려가실까? 내가 들림받지 못하고 내가 남았다면은 그때 내가 가라지였다는 걸 깨달으면 얼마나 이거 심각한 겁니까? 그리고 죽음을 건너갔는데 구원을 받은 게 아닌 걸로 드러나면요.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저희가 죽음을 딱 건너갈 때 놀람으로 전멸하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음 건너갈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 발견될 때 얼마나 충격스럽겠습니까? 내가 정말 곡식일까? 가라지일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곡식과 가라지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 정말 곡식이냐? 그 말입니다. 너 혹시 가라지가 아니냐? 너 생명이 없는 게 가짜가 아니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않았으면 다 뽑힌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리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에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에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에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하나님 능력 몰라 그랬습니다. 어떤 몸으로 오겠느냐? 썩었는 어떤 모습으로 오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땅에다가 씨를 심느냐 모양 심느냐? 씨를 심는 것이 아니냐? 씨가 생기면 나중에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차려야 됩니다. 어 사람은 아이고 그걸 쳐다보면서 아이고 나도 늙어가고 있네.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몸에 힘이 없어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또 이렇게 왜 못생겼을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요, 이 씨앗과 꽃이 말해줄 겁니다. 여기 주님 보시면은 우리 뭐가 어떤 모습이 되냐 하면은 여기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몸은 썩을 몸이지만은 주님 보시면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씨앗이 꽃이 되면 꽃은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씨는 욕된 모습이잖아요. 에볼레가 나비가 되면 나비는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에볼레는 욕된 모습입니다. 이건 욕된 모습인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고 했는데 뉴 킹제임스 버전 보시면요. 이게 장막집을 하우스라 그랬고 새로운 몸을 빌딩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 몸은 약한데 부활의 몸은 영광 아주 강한 몸입니다. 원자 폭탄 맞춰도 안 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선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 몸은 육의 몸인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니까 물체를 통과하는 몸. 먹을 수도 있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 신령한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한다든가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거로 실망하면요 씨앗과 꽃이 책망하지 않겠어요? 너 왜 그렇게 실망하냐 그 말입니다.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별로 안 쓰시죠? 아니 못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유혹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초라해도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은 가장 멋진 모습을 입는다는 것이 성경의 사실이니까 자신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시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가시 볼 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가시 원근기 주셨는데 이 가시는 범죄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지구상에 가시라는 걸 만들어 놓으실까요? 이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등지면은 인생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도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시라는 걸 만들어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시를 만들어 두신 것은 이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길을 택하면은 거기에는 많은 징계가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과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대해서도 나는 말씀과 빗나가겠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딱 가시를 딱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찔림과 아픔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 뿐 아니라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뭐 한 잔은 괜찮지 뭐 한 잔 받아들이면 두 잔이 되고 열 잔이 되고 나중에 술고래가 된다고요. 술고래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잔은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그게 가정 파괴를 이끄는 거예요. 노름 뭐 한 번은 괜찮아. 한 번이 안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요. 그리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찰이라고. 괜히 하나님이 가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이 슬퍼지고 싶으면은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면은 슬픔을 당하게 되어 있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밀 알갱이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왜 생활 속에 열매가 안 맺히는지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묻히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만을 맺느니라. 너가 왜 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는 줄 아느냐? 밀 알갱이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묻히냐 그 말. 땅에 딱 묻히는 것은 이게 죽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은 죽으면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처럼 신앙생활에 왜 결실이 없느냐? 공중에 딱 매달려 있거든요. 자기 편한 대로 운동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고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고생하기를 싫어하니까 열매라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매번 배우는데 성경이 말해주는 게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입니다. 사도들이 다 죽임당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고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고생하고 더 비웃음도 받고 더 고통도 받고 주님 뒤를 따르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불신자보다 더 편안하게 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 통해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은 죽어야만 열매 맺는 것처럼 그 씨앗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 많이 맺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역사가 없느냐?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기 싫어하거든요. 그잖아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30장입니다. 30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신 나니 곧 신비 없는 종료로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료로 대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군이 없어 대해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다. 곤충도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주고 책망해주고 있습니다. 신비 없는 종교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가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째 나보다 부지런하지 못하냐? 개미 중에 놀고 있는 개미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미를 본 것 중에는 놀고 있는, 한가하게 놀고 있는 개미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개미는 게으른 인생들을 책망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게으른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게을러지면은 그러면 신앙생활도 망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야만 그 사람이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개미는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해서 여름에 부지런히 모으는데 이제 환란의 겨울이 오고 죽음이라는 겨울이 오는데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야 되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땅에만 쌓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개미 보고 배워야 됩니다. 나는 겨울을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뭘 준비하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6절에 약한 종조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반은 토끼보다 좀 작은 짐승이지만은 그 사반은 자기보다 더 큰 사반 절대 안 기댑니다. 그건 자기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항상 바위 중심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여우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분리하면 그대로 바위 사이에 속 들어가니까. 여기 지혜지 않습니까? 생을 살아가면서 사람 너무 기대면 안 됩니다.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그리고 심지어 형제자매를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기대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제일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기대는 남편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는 부모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회사 다니도 너무 사장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도와주겠다 큰 소리 쳐도 그건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 사반이 바위에 기대는 것처럼 우리는 만세반석 대신 주님께만 딱 기대고 사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주님께 기대고 살면은 나머지는 덤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임군이 없어대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우리에게 책망해 줍니다. 개인주의를 책망하는 거예요. 메뚜기는 약하지만 무리지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메뚜기는 단독 행동이 아니라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으면 주님이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 구원 받으면 됐지 교회가 무슨 필요하냐고. 교회가 필요 없으면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필요 없으면은 성경에서 서신서가 교회에게 주신 편지인 거예요.
신약의 상당 부분이 교회 서신인데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어울려야 되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개인주의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서도 개인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어울리는 걸 내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제 소원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살고 싶어, 조용히. 근데 구원 딱 받으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대로 연결되라고 남아있으니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 명령인데. 그래서 같이 올리다 보니까 좀 이제 성향이 조금 바뀌어진 겁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말을 거의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듣는 것만 좋아했지, 그냥 듣고만 있었지, 원래 말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듣기는 숙지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듣기는 숙지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더디하란 말은 안 하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재 나와서 입만 딱 다물고 있는 것도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을 잘못하면 금 가요. 부부 사이에 침묵은 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해야 조금씩은. 그리고 뒤에 봅시다. 그리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제가 도마뱀을 좀 잡아봤는데요. 우리 공주 수양관에도 도마뱀을 잡아봤거든요. 딱 꼬리 딱 잡았는데 톡 끊고 도망가더라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그 방에 도마뱀이 있어가지고 도마뱀이 내가 손 딱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꼬리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는 도마뱀이라. 도마뱀도 우리에게 책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목숨 위험하면은 탁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것은 장애가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아플지라도 탁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지만은 탁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호하지 못한 인생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신앙생활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이게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내가 초라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야지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인생 성공한 겁니다. 회사 사장이라든가 세상 사람은 나를 칭찬해 주는데 주님이 칭찬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다가도 안 볼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얼굴과 얼굴 대해서 영원히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들도 우리에게 책망해 주고 있을 겁니다. 연어 보세요. 자기 태어난 곳에 방류되면은요, 몇 년 후에 그 깊숙고 자기 태어난 본 곳으로 딱 오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깊숙고 연어처럼 하나님 앞에 딱 정확히 돌아와서 첫사랑을 딱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떨어진 곳에 정확히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 중에 비늘이 있는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물체에 부딪히면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자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세상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 왜 전신갑주를 안 입었냐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도 비늘을 닦아주고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딱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전신갑주를 딱 입고 속이 상처받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이 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니라. 속이 붕괴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새들을 또 우리에게 책망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병아리 보시면은 물 한 모금 먹으면 꼭 하늘 쳐다보죠? 물 한 모금 꼭 하늘 쳐다보잖아요. 야, 나도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 쳐다보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식사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하늘 쳐다보고 감사하는데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가 크지 않은 것도 참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하세요? 우리 한번 저거 다 한번 지옥 한번 보고 와야 돼. 지옥을 한번 보고 오고 천국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게 하면요 불평불만은 그냥 싹 사라질 겁니다. 저나 깨나 감사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까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는 심는 것도 없고 거두는 것도 없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기르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믿음 없는 인생들을 보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골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리고 적어도 며칠 먹을 양식도 있는데 나는 그날 그날 사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야, 너희들이 내보다 못하네. 그래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책망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까마귀도 주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초라하게 살아도 아주 당당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기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거 생각하면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까마귀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이렇게 되십니다. 우리가 새의 대가리란 말 하잖아요. 새의 대가리. 제가 좀 IQ가 낮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새도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 안 달라듭니다. 그물 치는 걸 딱 봤으면 무조건 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새들도 자기 목숨 위험하다 싶으면 달려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할 줄 알면서도 꼭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도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코올을 가까이 하면은 요거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데 알면서도 달려들거든요. 마약 복용하면 망하는데 알면서도 달려들지 않습니까? 내가 요 사람 가까이 하면 내가 망하는데 하면서도 달려들잖아요. 도박하면 요거 망하는데 알면서도 도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만도 못하다가 말입니다.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 잡는 것이 흔들인데 인간은 왜 망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알면서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달려 들어가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망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달려가고 그게 참 지혜가 없는 거죠. 성게 짐승도 우리에게 참 이게 말을 많이 해주고 있을 겁니다. 소가 힘이 되게 세죠. 소는 뭐밖에 안 먹습니까? 풀밖에 안 먹잖아요. 제가 그 소 키우는 분에게 얘기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본인이 소를 키우면서 알은 것이 하나 있는데 소는 자연의 소리에는 절대 안 놀랍니다. 안 놀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천둥 번개가 지금 벼락에 꽝 쳐도 소는 꿈쩍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소리지 않습니까? 쇠소리라든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소리로는 그렇게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물으니까 소는 죄가 없으니까요. 뭐 천둥 번개치고 해도 겁 안 내는 이유가 죄가 없으니까 겁낼 게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저 천둥 번개 소리 나면 겁나죠. 막 지언제가 막 생각이 나죠. 근데 이 소를 보면은 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야, 나는 풀밖에 안 먹는데 이렇게 힘이 세지 않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이것저것 먹는데 왜 힘이 없냐 그 말입니다. 소는 풀밖에 안 먹지만은 뭘 합니까? 돼지김질을 하는 돼지김질. 돼지김질만의 힘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그렇게 힘이 없냐. 신앙적인 힘이 없냐. 소는 풀만 먹는데 신비잖아요. 돼지김질 하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은 말씀이 큰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혼에게 힘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계명은 순결해서 영혼의 눈을 환하게 밝게 만들어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게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로 가까이 하면 좋은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좀 딴 거 많이 들여다보지 말고 자나깨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묵상하면요 심차게 살아갈 수 있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소는 밭 갈고 나귀는 풀 뜯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귀는 한가롭게 놀고 풀 뜯고 한가롭게 풀 뜯고 놀고 있는데
소는 밭갈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가 불평 안 하잖아요. 낙이야 불뜰든 놀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합니다. 소는 불평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찾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말은 용감합니다. 말이 얼마나 용감해요. 그래서 장관의 명령 듣고 전쟁 달려 가는데 그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담대하고 용감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일깨우고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야 내가 잘생겼구나 이쁘구나 이거 생각해야 됩니까? 거울 앞에 딱 서면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셨네. 얼마나 놀랍게 만들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이 70년 살아가면 심장이 27억번 뛴답니다. 평생 먹는 양을 대충 계산해봤을 때 평균 50톤 정도 먹는답니다. 50톤. 얼마 먹는다고요? 50톤. 손톱이 자라는데 한 손가락당 3.7m 정도 자란답니다. 손톱을 안 깎고 이렇게 계속 자라게 하면 평생 3.7m. 우리 여기서 손가락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안 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3.7m씩 자라가지고 그 손톱이 조금씩 나오는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지고 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정말 신비하신 분인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영혼과 양심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고 성령께서 배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40절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귀에 타고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그때 그 유대 종교가들이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실제로 돌들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이 발달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빌라도가 어디 있냐 하니까 빌라도 비문이 탁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있었다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비석이 나왔는데 거기에 오각형 비석에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나오잖아요.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행정장관으로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인데 역사학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이 나오므로 벨사살 왕이 나보니더서의 아들이고 둘째 칠이라자로 마지막 왕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로 드러납니다.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출애굽 여정이 전부 다 사실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나사렛이 어디 있냐? 나사렛이 사실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노아 홍수 어디 있냐?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고 하나같이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땅 속에 있는 화석들은 전부 다 종교대로라고 화석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사실이니까 정신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악은 항상 망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걸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죄를 지었는 만큼 형벌이 내려오는 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 죄가 커질수록 형벌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배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변화 산상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고편을 미리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상이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가 섰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세는 죽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 대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는 그리스도 대표입니다. 재림 예고편을 봤는데 그 재림 예고편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예언이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 해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돋는 해로 오시기 전에 샛별이 먼저 떠오르고 해가 떠오릅니다. 샛별은 전령입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맞을 준비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샛별처럼 징조가 있고 주님 오시는데 우리 시대는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보는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재림의 징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을까요? 정신차리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처에 왜 기근과 지진이 많아지고 원적이 많아지고 테러 활동들이 있고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폭풍과 일이 점점 심해지고 이 성경의 증거들을 왜 드러내고 있을까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받은 것처럼 앞으로는 전 세계가 불로 심판받고 소돔 고모라가 우리 시대에 발굴이 되어서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불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란 전에 살면서 환란 속에 있는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보는 우리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옛날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다 이해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11장과 이사야 60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날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없으면 날아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스라엘 민족 14만 4천 명을 전도한 두 사람이 중반기 때 죽으면은 사흘 밤낮 동안 전 세계 사람이 본다고 했는데 텔레비전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의 징조들이 한꺼번에 다 나타난 시대에 있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딴 데 둘까 봐 주님께서 계속해서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한을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띠누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피역하는 마음에서 이미 배반하여 갔으며 하나님과 바다 육지 사이에 모래라는 금을 두셨고 이 바다의 파도가 흉흉하지만은 모래라는 금을 넘지 못하게 했다 하셨는데 이 거대한 바다도 모래라는 금을 안 넘어서려고 안 넘어서는데 너희들은 어째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담대하게 여기느냐? 바다의 파도 배우고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책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구원 문제를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배주가던 강도가 책망할 겁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십자가 위에서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나는 죽는 그날을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최후까지 자기 구원 문제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리라고 책망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 많아 구원받게 들렸다. 사마리아 여자는 여섯 번째 담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무조건 용서를 받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많이 했으니 틀렸다.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데 그 바울사도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해서도 돌이키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는데 그럼 그러면 누가 책망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책망할 겁니다. 저희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별로 학문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건졌습니까? D.L. 무디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밖에 안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인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많이 요즘 봐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불순종한다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효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못 배웠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신분이 낮다. 다윗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치기인데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아모스는 뽕나무 배양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고생이 너무 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욥이 뭐라 할까요? 너가 고생한다고? 야, 나는 열 명의 자녀가 다 죽어서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열 명의 자녀가 죽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데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다. 그리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어서 구더기들이 막 몸에 기어다니고 너 나만큼 고난당하냐? 너가 너무 고난, 내가 너무 심한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욥이 책망할 겁니다. 너가 자녀가 죽었냐? 몇 명이 죽었냐? 뭐 너 재산 얼만큼 날아갔냐? 몸은 멀쩡하잖아.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일꾼들이 책망을 합니다. 아,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나 같은 것이 뭘로 하나님 섬겨?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부자는 풍족한 중에 연복계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가부는 둘에 뿐 딱 집어넣었습니다. 천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님께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할 때 주님이 그걸 굉장히 크고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오디기아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란이 있는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란을 당하고 궁핍이 있고, 궁핍이라는 것이 헬라 말로 가난하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거하고 절대 궁핍이 있는데 절대 궁핍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심령이 궁핍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때거리도 없는 겁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또 장차 받을 환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게 되면은 실망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 생각하면 그게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과부에 불과한데, 성경에 보면 이 과부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섬기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아셀 지파의 바누엘 딸 안나, 그가 과부가 출가한 후에 7회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크고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잊을 거야. 내 속사정 알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0장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 있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 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면은 정말 왕에게 얘기 잘해준다 해서 막 그걸 철통같이 기다리는데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새카맣게 싹 잊어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만 2년 만에 딱 끄집어내시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잊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삼손이 나귀 특별로 천명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존재를 할지라도 다윗에게 들려던 물맷돌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물맷돌이 칼로 죽인 게 아닙니다. 소년이 바친 버릇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손에 딱 옮겨지면은 주님이 그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병들었다. 병들었으면 쓰임받지 못합니까? 욥이 인생에서 제일 빛날 때가 병들었을 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피하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제일 중요한 기회로 해놨지 않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봉사를 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못해도 그게 그래도 주님 붙잡을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나는 나이가 들었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노인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적 생각은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사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사람 보면요. 옛날에 면류관 넣기 위해서 그것도 그
썩을 멸류관 넣기 위해서도 그렇게 다름박질 않은데, 우리는 썩을 멸류관 넣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영원한 멸류관과 상이 있는데 왜 다름박질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천 누구던데 높은 데 올라가면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 높이 올라갈수록 조심해라고.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그대로 처박히는 거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네. 처박힌다. 거꾸로 진다고. 물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낮은 곳으로 들어가, 낮은 곳으로. 낮은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인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물은 자꾸 낮은 곳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책망으로 가득한데, 예수님이 제일 책망하신 것이 거짓 종교가들입니다. 우리가 성수대교 붕괴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이 삼복백과점 무너지는 이런 거 보면요, 그런 거 보고도 배워야 됩니다. 너희들 신앙의 건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정철이라고. 그런 막 건물 같은 거 무너지는 거 보고서 아이고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건물을 예수님이란 기초 위에 정말 제대로 짓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무언으로 말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우리 시대는 우매자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혜자 대신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그래서 책망을 달게 잘 받고 책망을 머리에 기름같이 아주 좋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이 쑥쑥 자라고 발전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있는데, 젊은 사람 엘리우가 책망할 때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책망을 잘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외식할 때 바울 사도가 책망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걸 잘 받았지 않습니까?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죄 지었을 때, 책망했을 때 다윗이 왕이지만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책망을 잘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책망도 받아야 된다면 무한한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이 성경세계에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 구원 받았으면 주 안에 거하라.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상과 흉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을 위해 살고, 이 세상에서 환난받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생을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태어나서 아담 안에 살았습니다. 아담 안에 살다가 죽으면 남는 것이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운명과 고록을 고락을 함께하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멋지고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내가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내 역할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 가진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 잘못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매저소리가 너무 많은데 성경의 제자 되시는 이 성경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그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에게 어떻게 보답하며 생을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대집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송 21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되시는 주님.